3분 30초 동안 내 이야기를 하는 직업은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제주가프훈이 만난 마지막 사람은요, 멋내지 않아도 멋진 혼성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의 노래를 그리운 사람의 노래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유와 설빈입니다. 이번에 2집 앨범이 이제 따끈따끈한 신보로 나왔잖아요. 네. 네. 2집 앨범 소개를 간단하게 또 해주신다면? 저희 2집 앨범은 일단 제목은 노래는 저 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3년 정도 제주도에 살면서 만든 노래 10곡을 엮어서 만든 네, 정규 앨범입니다. 바람과 바다, 물빛과 하늘빛, 이 작은 것들에 건네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읊조리듯 나직하게 부르는 음색. 두 번째 앨범에서 여유와 설비는 제주사리를 통해 한층 더 깊어진 이야기와 감성으로 듣는 이를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생긴 건 이렇게였고 뭐예요? 특히 이번 앨범은 카세트 테이프로 발매해서 아날로그 감성을 한껏 느끼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요? 이거 뭐 하는 물건이에요? 저희도 못 들어요. 네?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뮤지션의 뭐 노래를 듣고 싶다 뭐 누구의 노래를 듣고 싶으면 그 뮤지션의 정규 앨범을 통으로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순서대로 듣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랄까? 이런 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설빈이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네. 여유 씨를 알게 된 거는 SNS에서 네. 이제 여유 씨가 따로 노래 작업을 하는 계정을 발간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연락을 하고 만나고 각자의 음악을 하던 둘이 만나 증폭된 에너지와 울림, 서로의 빈 곳을 채우며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혼자서 이제 노래 작업을 하고 부를 때 되게 빈 공간이 많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 노래 너무 부족해. 너무 여유로워. 네. 저의 화음처럼 목소리들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되게 넓은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제주도에서도 공연을 하고 또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공연을 할 거니까 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검색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 찾아갈게요. 네. 검색할게요. 많이 들어주세요.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슨 색을 좋아하니 나는 말야 불빛이라고 하고 녹색이라고도 하지 초록색은 바람 바다 노란 별 이 만나면 생긴대 최근 제주시 원도심에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아주 재밌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건전오락 명랑만화방.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제주 같으면 폭랑, 뭐 육지 같으면 평상이 있던 그런 공간들이 점점 마을에서 사라져간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평상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고
이것들이 그분들에게 소중했던 기억들, 또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억의 오락을 포함한 각종 만화 시리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편안한 쉼터가 되고 싶다는 우리 동네 오락시 12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늘 고향 제주를 그리워하고 가슴에 품었던 작가 박태희. 이제는 유작이 된 그녀의 작품을 기리는 전시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친구의 어떤 그런 뛰어난 재능들을 너무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잘 못 느끼다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더 깊게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지고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녀가 남긴 작품 20여점과 작가 노트 등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가장 밝고 강력한 색으로 제주를 그렸던 작가 박태희. 그녀에게 제주는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친구는 제주도가 어머니였었어요. 아픈 거, 슬픈 거, 힘든 거 다 품어낼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곳이 제 친구한테는 제주도였고요. 아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존재했던 이 미처 다하지 못한 그의 열정적인 삶과 작품을 들여다보세요. 이 겨울 색다른 미스터리 영화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85번째 생일날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최고의 베스트셀러 미스터리 작가. 남겨진 거대한 유산 그리고 추악한 이기적인 가족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숨가쁜 스토리. CSI KFC? 과연 그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 영화 나이트 아웃이었습니다.